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한국가스공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또 한국가스공사 주주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뭐 양봉을 보여줬죠. 근데, 뭐 이런 뭐 양봉, 음봉에 뭐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. 네, 어차피 뭐예요? 네, 어차피 뭐다? 계속 가는 거다. 네, 계속 가는 거다. 계속 가는 게야막 무조건 빡빡 가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자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 나는 한국가스공사 올라갈 거라고 생각 잘안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수 있어요. 있습니다. 그잖아요. 네,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냉정히 안 좋은 빠질 것 같은 이유를 한번 이렇게 딱 본인만 나는 이거 때문에 빠질 것 같아.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.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재료, 차트, 가격, 이슈, 기대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었죠.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 돼요. 난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제 생각엔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한국가스공사 지금 안타까운 거딱 그래 좋다 안타까운 거 하나 있습니다. 기관들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이 매도가 지금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. 기관들의 매도 수급이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? 아니, 기관 수급은 찍히고 나는 후행적인 거 아니겠습니까? 후행적인 거 아니에요? 그잖아요. 네. 그러다가 분위기 바뀌면 또 뭐예요?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? 기관놈들이에요. 그리고 키는 결국 누가 잡고 있어요? 우리나라 시장 키? 외국인이 잡고 있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우리나라 기관들의 수급을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고 간다라는 생각은 저는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. 우리나라 기관들. 자기네 나라 투자 시장인데 자기네 나라 시장에 자기들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건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122평과 추세가 맞물리는 구간 혹여나 만약에 증시나 아니면 뭐 단기적인 이슈가 있어서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요 구간까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. 네,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요. 저 어차피 결국 이 5만 원에 대한 치열한 가격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죠. 왜? 여기 타고 온거 5만 원이고요. 깨진 거 5만 원이고요. 저항이에요. 5만 원이. 쭉 들어왔고 여기서 흔들다가 저점 계속 높여만 주면은 요트락에 간다라는 거죠. 전뭐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.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에서 제가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딱히 할게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가스공사 매일매일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딱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. 저 허브경제TV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이슈가 무엇인지, 관련주는 무엇인지, 주도주는 무엇인지, 대장주는 무엇인지 아주 깔끔하게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청산 종목들 보시면 어때요? 이랜시스 보핏 관련해서 말씀드렸다 안 드렸다? 다 쳐봐야 야, 안 쳐봐야 돼요. 안 쳐봐도 돼. 예? 안 쳐봐도 돼.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야. 네.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.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또 뭐예요? 여러분들 한번 의심이 많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찾아보세요. 다 말씀드렸어요. 슈어소프트테크 이건 뭐 어제도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었고 라이콤 자율주행 계속 말씀드렸었죠. STX 그린로딕스 중동발 이슈 최대 수혜주 그리고 10월 1일부터 뭐예요? 10월 1일부터 만약에 해운 파업하면 수혜주 한농화성 전고체 데이터 오늘 나온 이슈 다 말씀드렸었고 핑거 STO 네.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막 움직이죠. 저 종목이 막 움직이는구나. 왜 움직이는지 몰라. 네? 모를 수 있잖아요. 내가 바쁘니까. 바쁘면
그럴 때 저희 채널 와가지고 검색하시면 무조건 올라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올라와 있을 수밖에 없고, 그러면 이게 대장인가, 이게 지금 관련주 최고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보시면 돼요? 저희가 과연 그 종목이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까지만 체크하시면 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뭘 제공해준다? 단타, 단기 매매를 할수 있는 뭘 제공해준다?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네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한국가스공사 영상 댓글 설명란에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. 이쪽으로 꼭 들어오신 다음에 내용들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추가로 뭐예요? 한국가스공사 관련한 이슈 있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리해드리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편하게 수익 나는 정보들만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. 꼭 입장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